진짜 못 고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촬영을 맞이해서요. 그동안 리뷰했던 일렉트로맨 그리고 노브랜드의 다양한 제품 중 세 개의 제품을 뽑아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여러 제품들을 다뤘었잖아요. 하나하나 장점들이 분명하고 또 좋은 제품들이었는데 딱 세 가지만 뽑으려니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은 2023년이 지나기 전 안 사면 아쉬운 세 가지 제품입니다. 2023년이 지나기 전에 구독! 제가 나름 일렉트로맨 또 노브랜드 제품은 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리뷰 소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살펴봤던 제품들까지 고려를 해보면요, 일렉트로맨과 노브랜드에서만 수십 가지 제품들을 다뤄봤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일렉트로맨, 노브랜드에서 구매 가능한 여러 합리적인 제품들은요, 이전 영상들에 모두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선정한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일렉트로맨 고급형 멀티 삼각대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활용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삼각대가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좋은 퀄리티의 삼각대는 드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렉트로맨 고급형 멀티 삼각대는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저렴한 삼각대와는 구분되는 제품의 완성도가 바로 체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각대의 정말 기본적인 기능들이죠. 좌우 패닝, 상하 틸팅도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좌우 상하 움직임을 제한해 고정하는 것도 아주 직관적이면서 편리했는데요. 엘리베이션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최소 56cm에서 140cm까지 자유로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최대 높이로 사용하면서도 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요, 삼각대 아래 지지대 고정 부크에 가방을 걸어 삼각대의 무게중심을 낮춰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고요. 그리고 분리형 퀵슈 플레이트를 채용하고 있어서 빠르게 스마트폰을 탈부착 가능하게 한 것도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매번 집게용 헤드에 스마트폰을 끼웠다 뺐다, 이게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확실히 평소 자주 쓰게 되는 삼각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전문적인 활용도 가능할 만큼 좋은 스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각대만 갖고 있어도 다양한 목적의 촬영이 가능하죠. 이전 영상에서 페이크 드론 촬영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진 취미를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 여행 계획이 있다거나 추억을 적극적으로 남기려는 분들께도 이 스마트폰 삼각대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첫 번째 저의 선택은 일렉트로맨 고급형 멀티 삼각대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젤리님들의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제품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바로 일렉트로맨 건전지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기기들이 충전식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서요. 과거보다 활용되는 곳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도어라, 리모컨, 무드 등 뭐 시계 등등 여전히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전지죠. 건전지는 교체 시 일괄 교체가 기본인데요. 도어락이 방전이 되면 건전지 하나만 바꿔보고 두 개만 바꿔보고 이 새 건전지를 아껴버리고 꼼수를 부려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건전지 사이의 전압 차이 때문에 이 새 건전지의 방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이 건전지를 갈아줄 때는요, 꼭 모두 한 번에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렉트로맨 건전지는 AA, AAA 모두 4피스 기준으로 199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너무 싸서 일렉트로맨 건전지 용량이 작은 건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의문이 들어서 시중의 건전지들과 나란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확실히 합리적인 가성비 제품이라 두 번째 선택은 일렉트로맨 건전지로 정해봤어요. 자, 마지막 추천템 하나 남았는데 아,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성비 제품들이 워낙 많았어서 또 추천할 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고르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선택한 마지막 추천템은 노브랜드 LED 전구 시리즈입니다. 마침 누가 설명을 굉장히 잘해줬더라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지만 잘 알고 있지는 못한 대표적인 제품이 LED 전구죠. 그럴만한 게 LED 전구의 사용 가능 시간은 15,000시간이 넘어요. 한 번 사면 거의 10년을 쓰고 교체하기 때문에 매일 가까이 하면서도 이 전구에 대한 구매 팁을 고민해보는 일은 드문 거죠. 자, 크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규격, 색 온도, 와트, 역률이에요. 각각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요 분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구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다.
스탠드등, 무드등처럼 LED 전구가 사용되는 여러 조명 기구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전구를 교체한 지 오래되어 이 밝기가 떨어지고 또 교체 시즌이 다가온다면 고민 않고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자, 오늘은 일렉트로맨 그리고 노브랜드에서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 중 2023년이 지나기 전 추천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제품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모두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연말을 맞아 장보러 매장에 방문하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리뷰한 제품들 쭉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는 일을 통해서 참 많은 아이템들을 다뤘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젤리님들 모두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